개인은 돈이 무한정 있지 않고 만약에 내가 게임을 어떻게 하다가 천만 원을 다 잃었다. 그러면 결국 그 카지노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사람한테 선이자를 떼고 보통 제가 알기로는 8% 이상 떼는 걸로 들었는데 자 그러면 거기서 일단 손해를 보고 내가 또 돈을 빌려요. 그런데 그걸 또 잃고 이렇게 되면 집문서도 갖다가 맡기고 뭐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특히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게 되면 잃게 된다. 그런데 딸 수 있는 경우는 아주 제한적이에요. 뭐냐면 100만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운이 좋게 한 50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그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이제 내가 100만 원 가지고 500만 원을 딴 셈이니까 이제 100만 원을 제하면 순수익은 한 4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렇게 일어나면 되는데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오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지만 또 그게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100만 원이 아니고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게임을 하면은 4000만 원을 벌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 거란 말이죠. 그렇게 돼서 패가망신하는 길로 가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살펴봐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럴 확률은 우리가 없다고 믿겠지만 만약에 카지노에 있는 딜러가 기술이 현란해가지고 영화 타짜에서 보듯이 나한테 좀 불리한 카드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준다든지 게임을 조작하는데 그런 개인이 알아챌 수가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디즈니 그 카지노에서 보면은 게임에 참여할 호구를 소위 작업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재미를 붙이게 만들고 돈을 좀 따게 만들어 주다가 점점 판돈을 높이고 그 카지노에 한국에 돌아갔다가 필리핀에 3번, 4번 오게 하면서 결국은 돈이 많은 호구를 탈탈 털어먹는 것이 카지노 비즈니스의 본질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말씀을 드리면 그 카지노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최소한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온라인에서도 카지노 사이트가 존재하죠. 대부분 불법이겠죠. 그런데 온라인 카지노 같은 경우는 컴퓨터 서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우리가 누군지 얼굴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서버나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마 여러분들을 조금 수익을 낼 수 있게 이렇게 해주겠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은 게임을 반복할수록 잃게 된다. 왜 그렇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5%의 수수료를 떼는 거, 그 다음에 6으로 이겼을 때는 50%의 수수료를 공제하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50대 50의 확률의 게임이 아니에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무리 높게 쳐도 내가 49, 48, 상대방이 51, 52의 게임이기 때문에 횟수가 반복될수록 그 개인은 결국은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카지노 속에서 나오는 최민식이 이제 무식이라는 사람으로 역할로 나오는데 대사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설프겠지만 느낌을 한번 살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난 사람은 안 믿어. 돈을 믿지. 이 말의 뜻은 사람은 서로 배신을 밥 먹듯 하기 때문에 믿을 것은 나 자신과 돈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카지노 드라마 안에서 최민식이 대사를 한 것이고요. 이 대사가 몇 편에 나오는지는 아마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카지노에는 국내든 해외든 여러분들이 절대 발을 들여놓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희한하게도 우리가 그런 게임들을 하게 되면요. 초심자의 행운이라는 것들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이상하게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사람들이 잘못 빠져서 내가 되게 소질이 있나 보다, 실력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 그냥 조금 가서 조금만 하면 되지 뭐 100만원어치만 하면 되지 10만원어치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말려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카지노에서 할 수 있는 게임 중에 바카라라는 게임을 예를 들어드렸는데 그 바카라라는 게임은 확률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반드시 이룰 수밖에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 게임에서 내가 이기겠다고 어떤 오만과 고집을 부리는 순간 나 자신뿐만 아니라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점을 요점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의 QST의 생각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QST의 QST였습니다. 감사합니다.